있잖아요.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것도 감사하고. 너무 감사하죠. 가만히 있으면 뭐 감사할 게. 감사할 거 천지인데, 그죠? 그러니까요. 우리 뭐 살아가면서 야, 제가 왜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까? 쟤 뭐야? 항상 위를 보고 살았잖아요. 그죠? 원망할 것만 찾아서. 그러니까요. 뭐 저런 인간이 저런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? 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. 그죠? 잘 되는 것만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오늘 많이 고개가 숙여집니다. 그죠? 그러니까요. 야. 감사하는 쪽으로 시선을. 근데 워낙 몸이 안 배어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워낙에. 저는 갑자기 돌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. 예.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, 예.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죠.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그렇지, 일을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잖아요.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.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품게 하더라고요. 저도 하루에 한 개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. 나도 화내는 거 이거 하루 이틀에 안 하는 일은 아니에요. 여기 정말 많은 연습을 했어요. 요만한 것도 짜증내고 이게 팍 몸에 배니까 옆에서 야 그만해 대. 그렇죠. 이거 얘기하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. 맞죠. 화내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이것도 연습 되게 오래 해야 됩니다.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시다가 네. 또 한 번에 큰 절망의 파도가 내려온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? 다 퇴원 이제 뭐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네.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.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예, TV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이제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.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. 마음의 절망이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요. 절망이 와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.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. 아 옥상. 네, 그만 여기서 그만둘까.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. 그래서.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.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. 왜 살려놨냐고.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. 어떡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.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.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.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. 제 안에.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.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?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,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죠. 네. 그 우리는 삶의 네. 어떤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. 한 번에 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실 수가 있었군요. 그런 것 같아요.
사람들이 막 희망에 대해서 물어요. 도대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게 뭐, 어떤 말이냐, 막 그러는데.